1년 반 만에 오셨습니다. 요네 운천판 장인 민빵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도 반갑습니다. 요네 출시부터 요네 맛쪽 해왔던 애정이 남다른 민빵이라고 합니다. 6개월 만에 2000판 박았었잖아요 그때. 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1000판밖에 안 했어요? 아, 사실 게임은 많이 했는데 연애를 좀 오래 하면은 살짝 권태기가 오잖아요. 거리를 둬봤나요? 네, 살짝 이제 거리를 둬봤는데 네. 이거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 네, 살짝 그... 아, 10cm 이거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랬더니 마침 이제 요네랑 좀 거리를 띄워서 딴 거 해봤더니 티어가 떨어져서 다시 요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오프닝을 한 번 더 찍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명언 타임 또 까먹을 뻔했네요. 아 보여주시죠. 한번 들려주시죠. 경청하겠습니다 진짜.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 당장.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누가 이제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불행하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이 현재를 갈고 닦다 보면 이게 행복해져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와 만나고 있어요. 이모, 이 소주 한 잔이요. 럭방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후모로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욜로족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가짐, 우리 현재를 팔아 미래를 사지 말자고요. 내가 꺾이지 말라 이거네요 한마디로. 형 또 들고 가라 죽을 거야. 그놈의 아니 그게 너무 명언이긴 했어. 아니 너무 좋은데 네. 하다 하다 드라마에서도 네. 중꺾마라고 하니까 예능에서도 쓰던데요? 네. 아니 드라마에서 중꺾마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뇌절의 3절이 돼버린 네? 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르블랑이 버프를 받았거든요. 아칼리도 힘들고 백스도 힘들고 제드도 힘들고 힘든 애들이 많은데 네. 르블랑이 좀 요즘 리신이 좀 많이 나와요. 또 킬각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워낙 잘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숙녀들에 따라서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 세주한테 또 센스있게 뽑아주신 게 뭐냐면 네. 요네가 또 세주랑 잘 어울려요. 아 얼렸을 때 바로 그걸 팍 들어가는?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대회에서도 세주한이 요네가 좀 자주 나오고 정글이랑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근거리 챔이기도 하고 앞에서 좀 저렇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으면 요네가 굉장히 활약하는 게 많아져. 애니! 애니가 미드란다 애니. 자 그럼 룬 한번 설명해 주시죠. 룬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왕복자를 들었었는데 예, 이게 예, 이제 예. 치속이 좀 바뀌고 나서 치속은 예, 예. 고정이에요. 좀 CC기도 많아가지고 불그레 이제 좀 버텨야 되니까 재생해봐라. 그리고 이제 버프를 먹어서 과다 치유를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예예. 예, 그럼 이번 판 과다 치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대에도 애니 장인입니다. 닉네임만 봐도 애니 장인이에요. 애니미즘. 애니미즘이 뭔지 모르시나요 혹시? 네 모르겠네요. 토테니즘. 아 나르시즘 뭐 이런. 애니가 이제 최근에 리어크를 받았어요. 버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네가 CC기에 좀 취약한 챔프거든요. 그래서 네. 애니도 좀 빡세요. 웬만하면 다 빡세긴 한데 미드에서. 그래서 이제 원거리들 상대로는 사실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요네는. 네. 일단 받아 먹다가 공후반에 좀 왕기해서 캐리하는 스킬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탈진을 들었는데 그니까요. 의외네요. 네. 제가 요즘 탈진을 좀 많이 써요. 거마는 라인전에서 좋은 거고 킬각 잡기 좋은 거고 탈진이 중후반 가면 갈수록 한타 때나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치속 요네입니다. 예전에 오셨을 때 정복제였지만 치속은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초반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스탑 빠졌죠. 상대의 스킬이 빠졌을 때 이렇게 조금 암보빙 쳐서 받아먹는. 초반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요네가. 룬은 달라졌지만 쳐맞는 건 똑같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스킬을 뺐으면은 이때 이제 제가 조금 푸시해서 원거리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살짝 암보빙 쳐서 상대 1렙일 때 Q는 바로 안 써요. 평타 치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본인이 피지가 좀 딸린다 싶으면 저렇게 들결을 해라. Q 다 맞출 자신 있으면 두 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Q가 상대가 이제 무빙을 해요. 요네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무빙을 하면서 다 피한단 말이야. 절대 Q를 먼저 쓰면 다 피하니까 그냥 최대한 평타 맞추면서 얘가 무빙을 하기 때문에 평타를 계속 맞아줘요. 그래서 이제 방금 각이 좁혀졌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Q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미니언의 스킬을 썼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를 견제할 수 있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그때 또 딜을 해주고 아니면 나한테 썼으면은 상대는 미니언 푸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내가 선푸시를 잡아서 좀 라인 주도권 잡아주고. 애니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미니언을 먹으려면 스턴을 쓰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타는 느려서 많이 먹기가 좀 빡세서 거의 Q 파밍이 강압적이죠? 네. 상대 스킬 들어올 때 W로 살짝 상승하면서
지금 스킬 다 빠졌죠. 이러면 이제 상대는 미니언 받아먹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럴 때 뭐 시야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좀 라인 당겨져 있을 때는 내가 뭐 역으로 딜교 하거나. 그러니까 미드는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가 딜교를 했을 때 맞아주고만 있으면 안 돼요. 상대가 턴을 뭐 미니언에 썼든 뭘 썼든 하면은 그냥 난 일방적으로 맞지만 말고 딜교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애니가 6렙 되는 각이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이제 6렙 되면 애니는 진짜 본색을 드러내죠. 이거는 잠깐 기다렸다가 어? 아, 후방 먹게요? 아니요. 집 보내고? 네. 집 보내고 미니언을 밀어줄게. 이게 요네가 장점이 또 뭐냐면 칼챔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 쿨타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메이지들은 라인 하나 밀기가 너무 힘든데 네. 요네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밀고 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보다 경험치랑 미니언을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네. 방금 제가 와드 렌즈랑 와드를 번갈아 한번 샀는데 이게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집 갔다가 와드가 이제 쿨이잖아요. 그럼 렌즈로 바꿨다가 와드를 사면 10초가 줄어요 쿨이.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 10초를 버는 거예요? 네네네. 닥터스 렌즈야? 그리고 이제 템은 공격력이 아니라 공속 위주로다가 최대한 사는 거죠? 그쵸. 이게 아무래도 요네는 공속이랑 치명타가 주는데 공속이 올라가면 스킬 쿨타임이 줄기 때문에 이거는 애니가 지금 점화랑 아마 궁이 빠졌기 때문에 어! 대포의 목숨을?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저기 그 심청이도 이렇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같이 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죽어 담으면 됩니다. 아 그렇죠. 요네는 후반 캐리챔 아닙니까? 그쵸. 초반 라인전이 애니가 더 셀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고 원래. 근데 이제 물론 방금 죽은 건 좀 조랄사가 맞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리 밑에 보였고 네. 자 틱톡콜 룸빵이님의 룸만 대줘. 맞죠 지금 와드 쿨 뚫는 거. 그럼 지금 몇 초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벌써 지금 두 번 20초를 벌었네요. 제가 그냥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그냥. 그럼 이거 계속 시간 줄이다 보면 혹시 제가 나이가 젊어지기도 하나요? 다시 태어나시죠? 지금 리셋 파트 어디? 미드는 저렇게 와딩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사실... 대체적으로 좀 더 깊게 박지 않나요? 아 근데 그냥 딱 여기 걸쳐서 박으면 되긴 해요. 어, 그래요? 여기 박아도 이쪽으로 가는 게 보여가지고. 오, 맞나요? 네. 아 살짝 아까 조라사 해가지고 지금 불신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내가 한번 잡아갈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한번 야무지게 그 믿음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하셨나요? 자 사이드 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하필 요네 군이에요. 피해주고 피해준 다음에 그렇지? 이건! 와! 혼자서 3명을 커버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룸빵이! 룸빵이로 3명이 잘못 가겠다. 자 룸! 룸빵아 빵! 이게 이제 요네 피지컬 중요한 이유예요. 네? 아이고 박아라! 나이스. 혹시 뭐 박는 건 잘해요? 아니 아니 우리 팀이 박는 거 잘해요? 사실 요네는 그냥 딜러를 잡으면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딜러를 잡아야 되는 이런 징크스 같은 거를 못 잡으면은 후방에서 네. 프리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포커싱을 앞라인에 좀 쏟으면서 뭐야 요네가 나 안 보네? 이렇게 방심을 만들고 이제 후속 딜을 상대 원딜한테 놓는 거예요. 아예 방심한 원딜을.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타 때도 있다가 제가 좀 상황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건데 앞라인 치다가 궁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 보는 척하면서 딜러를 잡아요. 이거 포방 하나 먹겠네요. 달달해요 이거 지금 거의 설탕가루 한번 먹어주고. 야 이야 이게 피지컬이지. 2로 살짝 빠져서 다시 한번 때려서 돈 먹고 다시 빠지는 그림.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데드존이죠? 맞죠? 자 탈진도 있어요. 궁도 있습니다. 2만 없어요. 클릭키면 되죠. 봤어요. 어? 네? 이거요? 지금 궁이 빗나갔는데? 어? 뭐야! 이래서 근데 탈진을 들긴 해요. 저 한방 폭딜이 나오는 애들 상대로 탈진이 네. 되게 줄. 자, 그 다음 템은 뭔가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AP가 많아서 원래는 제가 피바라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마법사의 최후를 먼저 올릴게요. 아 마취로?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과다치유라서 피바라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템인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너프 예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철갑공이랑 피바라기 시너지가 되게 좋아서 이 과다치기랑 이게 버프를 먹은 거예요. 과다치기가 원래는 이제 승전보를 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승전보가 너프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메타가 바뀔 때마다 룬이랑 템트리가 좀 많이 바뀌는데 이제 원래는 정석은 이코어 철갑공 피바라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요. 이건 제가 근데 궁이 없어서 천천히 하면서 우리 팀 올 때까지 조금 꺾이고 잡고 영혼의 방 이속 운영해서 이거 탈 거? 절로 타네요? 아니 예측이 여쭤봤네. 이게 다음 테리 이제 돌잖아요 전령턴에. 네. 저는 그냥 어차피 지금 상황 끝났으니까 바로 그냥 탑 올라가줄게요. 누군가 먹어야 되니까. 네네.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네. 이제 상황이 끝나면 계속 그냥 막 어리버리 타요. 어디 가서 더 뭐 하려고 그래. 그쵸. 이렇게 아무튼 누군가가 이제 라인을 또 챙겨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면 그렇죠. 이 턴을 빨리 돌려야 돼요. 어차피 상황이 끝났고 상대는 용을 막으러 못 오니까 나는 빠르게 다 라인을 복귀해서 최대한 CS 차이를 더 벌리면서 그리고 다음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라인을 밀고 내가 먼저 합류할 수 있으니까 옵젝트. 야잔. 적팀 못 맞췄지만 철갑궁 있거든요. 와우. 정말인 것처럼. 제가 3년만 젊었으면 이거 반응했어요. 읽었네요. 야, 이거 계속 사이드구나. 원래 그러니까 오브젝트 턴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드나 이런 데 아무도 안 보이죠. 초가스 빼고. 네, 이것도 이제 낚실 수 있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쪽 이상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유리한 상태라서. 네, 리신도 있고요. 아, 진짜 안 보이시는 건가 혹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돼요. 사이드를 밀 때 제일 아니란 게 뭐냐면 그냥 우르랄라 걸어갑니다. 같이. 오, 궁은 뺐어요. 네, 궁 뺐고. 결국엔 궁 교환이네. 이게 요네 궁은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네 궁을 좀 맞추려고 하시는데 요네 궁은 사실 이겁니다. 그건 사일러스도 그런 마인드로 하나 보네요. 근데 뭐죠? 혹시 이게 어벤져스 친구예요? 오, 땄어! 아니 이게 딱 덫에 안 걸렸으면 플래시로 빠질 수 있었는데. 우와. 그러면서 우리 팀이 결국에 다 바텀에서 이득 보고요. 황정심 안 일어났다 거의 뭐. 에? 아, 의도한 건 아닌데. 상관공주예요. 나도 다섯 살 먹었어. 잘려. 이거 뽑았어. 아, 세르시까지 딱 뽑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우. 순식간에 둘을 봐버립니다. 아, 까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네는 좀 네. 맵을 크게 봐야 돼요. 오! 먹방! 어이, 저 친구는 대식가예요. 아니, 테스톤이다. 에? 에? 아, 나 이 새끼가 이거. 상대가 방심했을 때 궁을 쓰는 게 제일 핵심이다. 아. 이제 너무 뻔해요. 요네를. 이제 출시된 지 좀 오래됐잖아, 요네도. 한 2, 3년 차 돼가지고. 이제 요네 궁 피하기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상대가 방심했을 때 앞라인 노리는 척 하면서 이제 뒤에까지 딱 보면 상대가 거의 반응 못해요. 거의 그 궁극기 사거리를 뇌 속에 집어넣은 상태네요. 그쵸? 혹시 랜드를 끼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거리가 이렇게 그어져 있나요? 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스카우터 끼고 있어요. 아, 스카우터를? 네. 그러니까 저 골 스카우트 나왔는데 이제. 왜요? 네. 저 골 스카우트 골... 3년만 젊었어. 3년 젊어도 안 돼요.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매지컬도 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예? 좀 나이가 먹은 편인데 예. 보통 요네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때요? 어리죠. 그쵸.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사진만 보여주면 8살짜리도 좋아할 건데. 3인궁 지렸다. 와, 이거네. 요네가 이거네. 아니 분명 라인전 때 조금 방심을 유발했어요 우리 시청자들. 근데 딱 캐리 한타 터트리고 그냥 뭐 미드에서도 갱 오는 거 역으로 한번 다시 삼 그냥 더 해주세요? 네, 더 해주세요. 계속 듣고 있네. 오케이. 혓바닥 그냥 내 혓바닥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냥. 예! 예! 좋네요.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룸빵이네 모셔봤는데 또 오랜만에 모신 것만큼 또 정말 방송인으로서 성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제 병역 있음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병역 있음 아니라 이게 뭐 연구하나요? 솜사탕 리액션이라고. 솜사탕 리액션이요? 아 그럼 라쿤이요? 라쿤 솜사탕? 아니요 역캠분들이 하시는 거 내가 없애셔가지고 이거요? 뭐 역행분들 솜사탕 어떻게 해요? 빨강? 빨강 뭐 이렇게 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별걸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장인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뭐 챌린저급은 아니지만 프로게이머 코치분들도 티어가 다 높으신 거 아니거든요. 예. 각자 이제 재능의 영역이 좀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인어를 때 오셔서 신청해 주신다면 요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잘하는 요네 한 접시 하실래요? 장인어들을 소개합니다. 1티어 챔피언 원하는 라인 원하는 장인에게 직접 게임을 배우세요. 실시간 게임 강의는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 장인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분석 강의는 여러분의 지난 게임을 장인이 면밀히 분석하여 피드백해줍니다. 게임 실력 티어 상승을 장인과 함께 장인 월드.